야, 이게 좀 따다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. 네네. 아, 버섯이 왜 이렇게 많아? 볼 때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. 아니, 볼 때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곳곳에 딸게 되게 많네. 진짜. 근데 시간이 아직 되게 얼마 안 됐다. 몇 시냐 지금? 3시 42분밖에 안 됐어. 아이고. 한 6시 된 것 같지, 5시. 그러게. 여기가 인터스텔라야. 그러네, 진짜. 인터스텔라. 여기 진짜 시간이 안 가. 야, 버섯이 엄청 가벼운 거 아니야? 근데 엄청 무거워. 아우, 이게 진짜 모이니까. 어우씨. 어, 괜찮으세요? 다리 힘 푸는 거 같아, 오빠. 와, 허리야. 아, 여기 좋은 게 하나 있다. 뭐? 진짜 일을 해야 되니까 카메라 등지지 말라 소리를 안 하네. 그치. 그게 리얼이니까. 너무 좋다, 야. 맞네. 넌 일찍부터 모델 해가지고 이런 아르바이트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봤겠다. 아, 맞아. 나 알바 해보는 게 소원이었어. 아. 알바 해봐, 안 해봤어? 한 번도 안 해봤어. 얘는 17살 때부터 모델 했으니까 알바를 한 번도. 그게 알바였지, 나는. 그러네, 그러네.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. 혜진아. 네. 모델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야? 기다리는 거예요. 아, 너도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구나. 네, 거의 막 10시간씩 대기했으니까. 아, 대기시간. 나도 성격 급해서 기다리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.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. 진짜요? 어. 형님 되게 느긋하실 것 같은데. 아니. 되게 성격 급해. 오, 의외시다. 어. 제가 시간 약속 안 시키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. 나도 제일 싫어하거든. 네. 아, 의외네. 혜진이가 나랑 공통점이 많네. 그러네. 성규야. 네, 형님. 아나운서 하면 제일 힘든 건 뭐냐? 근데 전 진짜 아나운서 생활할 때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했어요. 근데 왜 프리했어? 돈 때문이라니까요. 아, 맞다. 얘기했잖아. 아, 맞다. 오케이, 맞다. 그러면은 네. 앞뒤가 딱 맞네. 심플해요. 오케이, 이거는 뭐 방송 나가도 되겠다. 역시 장성규야. 네.